대결할 수가 있는데 요즘 박찬도 충분 잡을 만하거든요. 김창희도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박찬 선수하고 김창희 선수가 오랜 기간 동안 그 동료로 산소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플랜을 잘 알고 있으면 상성이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따라서 김창희 선수는 예, 한 경기만 더 잡아내면 나 드디어 16강 진출 가능하다. 예, 이렇게 그 자신감을 가지고 플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준이도 테란만 넘어가면 저거는 교착, 저거는 교착거든요. 한 경기 연패 그 사슬도 끊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능할지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아웃사이드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 0을 앞서고 있는 김창희 지정이에요. 이것입니다. 흰색. 이에 맞서는 저그 유준입니다. 첫 경기 실수가 본인 실수가 네.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히드라이스크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게 나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아예 뭐 서클 아래 짓는 방법이나 그 히드라이스크가 입구를 지금 막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창현 선수는 그 벌쳐 생산한 걸로 사실 정면 찌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드랍십을 생산해야 돼요. 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드랍십 할 필요 없이 초반에 이득을 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순조로웠죠. 예, 뭐 아웃사이더는 뭐 일단 그 기본적인 상승 밸런스가 좀 나오고 있는 맵인데 테란 대전 그 8대 5로 테란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 김창희 선수는 이 맵에서 공식전 1승 1패가 있고 이번 예선에서 전승을 했어요. 또 유준희 선수도 이번 예선에서 전승을 했는데 예, 김창희고 유준이고 상대 종족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김창희의 저그전 유준이의 테란전 인 아웃사이더는 지금 첫 경기예요. 네, 저 지역도 이제 네, 입구 막기를 통해서 아주 그 빠르스티크를 또 김창희 선수는 준비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저 지역도 네, 투서플이나 원베럭 정도로 네, 상대 저글링 통과도 못하게 네, 막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창희 선수도 무난한 입상보다는 아주 전략적인 그리고 보기 즐거운 경기를 잘하는 선수예요. 오늘 그런 매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김창희예요. 세트 스코어 1점 앞서 있고요. 유준희 선수는 또 시위 드론 네, 스퍼니클 지었고요. 오버로든 상대편 방향으로 뭐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준이 살짝 보고 빠졌었는데요. 첫 경기도 정처럼 주었었는데 아무튼 계속 패전이 쌓이다 보니까 선수가 좀 굳어요. 의식 안 합니다. 스스로의 플레이에 의심을 하고 있는지 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유준이 실력을 드러내야죠. 네, 앞선 경기에서도 정찰이 빨랐는데 오, 지금도 좋네요. 유준이 네. 선수 몇 분의 1 확률인데 한번 체크를 봤어요. 예, 저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오버로드 살짝 띄워놓으면은 테란이 아 여기서 입구를 막고 있구나 하고 이제 자신을 알고 예, 자기 자신 오버로드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는 이제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출발하고 빠르게 상대 의도를 파악했으면은 예, 입구 쪽에 드론 하나 세워놓고 예,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뻔히 하던 대로 투에 내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저렇게 전진해서. 예, 서플로 입구 막고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차라리 입구, 예, 허용하지 말고 그냥 투회 처리 상태에서 빠르게 저글링이 들어로 가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예. 그런데 그 타이밍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김창희가 또요. 예, 좀 전에 이제 김창희 선수는, 한시 지역의 앞마당까지만 가보고 앞마당에 뭐 크림이나 해처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빼갖고 11시로 정찰했거든요. 근데 유준희 선수는 네, 5시 지역에 본진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다가 상대방 그 일꾼에게 이제 오버로드 킥을 놨는데 그냥 뭐 이 언덕 지역으로 날아와가지고 앞마당 쪽에 건물을 지었나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형태로 정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아, 그래도 뭐 심리전을 걸 수 있었는데 걸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고요. 이렇게 되면 뭐 김창희 선수는 무리해서 저렇게 전진해서 예, 입구를 막았는데도 상대의 어떤 초반 플레이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김창희 선수는 또 좋은 거예요. 네, 보지만 않아 왠지 두렵거든요. 다 보고 있으니까 만사 형통해요 이러면요. 예, 속편합니다. 예. 뭐 요전번 경기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또 지금도 현재까지는 그 어떤 빠르게 러커를 확보하는 예, 그런 그 예, 전략 형태로 어떤 건물 설계를 했거든요 지금. 자, SB 네. 잡자마자 스파인 올리고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일단 1차전 경기와 비슷한 형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또 김창희 선수를 벌쳐 찌르죠. 네. 네. 유준호 선수 똑같은 거 대풀이 하지 않으려면 이거 입구 지키고 있어야지 괜히 따라다니면 안 돼요. 자,
설마 여기서 또 본진 허용해서 테크 보여주고 들어 뭉치고 또 잃고 그러진 않겠죠? 글쎄요, 뭐,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네, 요즘 들어서 그 벌초와 레이스를 사용하는 이런 그 전략도 강력하지만 또 이제 신상문 선수가 주로 보여주고 있죠. 투스타 레이스, 투스타를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해줄 경우에는 저가 참 힘든 예,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 맵에서 그런 투스타 플레이가 잘 나오고 그러는데 그 투스타에 대해서 일단은 수비를 해낸 이후에 예, 뮤탈리스크를 띄우는 이런 형태로 유진 선수가 부상을 해왔다고 해도 지금처럼 그 테크트를 올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저글링 그 벙커 지어야 돼요. 예, 벙커를 지으면서 초반에 어떤 압박을 견뎌내야 되고요. 그런데 네. 예,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유진 선수가 지금 예, 벌초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 선수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레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앞경기처럼의 데미지는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아주 이제 소수의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예, 김창희 선수가 지금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오버로드를 어느 정도 봤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해주는 건 정말 좋고요, 지금. 이러면서 동시에 시즌 모드 탱크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 김창희 선수. 이렇게 강력하게, 아,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그 교전 신호를 울린 다음에 그러면 본진은 다음 세트 준비하는 거예요, 유준이.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스가 한계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서 유준이가 예, 그 스파이어 완성됨과 동시에 뮤탈리스크를 일거에 찍어주는 예, 이런 빌드 형태라면은 김창희 선수가 깜짝 당할 가능성이 집배 예, 있고요. 그래도 예, 발키리 생산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아, 에드온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앞경기하는 예. 완전히 180도 이거,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유진희 선수는 흔들 수 있는 어떤 찬스 자체를 마련했다 볼 수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진희 선수가 애초에 이제 구상에 나왔던 게 지금 같은 그 이 좀 전에 그 홀리월드에서도 말이죠. 지금 같은 형태의 경기와 유사했다 보는데 아 지금 이렇게 그 예, 레이스 한기 끝끝내 잡아줬기 때문에 저 잡아낸 거는 성과였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저 레이스로 시간 벌어서 뮤탈리스크에게 의해서 지금 본진과 앞마당이 휘둘리는 예, 이거를 네. 갖다가 굉장히 시간을 벌었거든요. 김찬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타이밍입니다. 방금도 저 레이스 한기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었죠. 네. 뮤탈리스크 바로 왔으면은 네, 좀 더 이제 손쉽게 유진희 선수는 이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모리가 늦어서 네, 발키리 생산도 늦기 때문에 미사일 터렛에 지금 순수 의지를 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사일 다 뒤로 뺐습니까? 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벌처로 찌르고 그 다음에 레이스로 또 한 단계 시간 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멀티 활성화와 더불어 이제 베럭스 늘리기 이런 형태의 빌드가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 뮤탈리스크 확 찌르는 건 원래는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의 준결승전도 생각해보면은 박찬수 대 전명훈의 경기도 레이스 한기 뮤탈리스크가 쫓아다니다가 타이밍 놓치고 진 경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진 선수는 어쨌든 멀티를 더 늘렸고 그렇죠. 예, 운영으로 한번 어떤 초반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으로 좋은 경기를 요전 경기 했지 않습니까? 자, 뮤탈이 저렇게 모였고 그래 타이밍을 좀 나름대로 잃긴 잃었습니다. 유진이 소세에 뮤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격하러 왔던 준비가 다 끝났어. 대비가 다 되고 있어요. 글쎄요, 뮤탈리스크를 통해서 좀 더 뮤탈리스크에 힘을 실어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거의 시간 벌기용 그러니까 드론 보충용으로 좀 쓰고 있는데 예. 다음 만약 공격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면 사실 더 뮤탈리스크가 추가되면서 스코이즈까지 나와줘서 네. 발키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드론 보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확장까지 늘립니다. 예. 상대편을 예. 지금 겁을 주고 다음 타격 준비해요. 테크도 좋아요. 네, 어쨌건 그 저 지역에 있는 지금 그 11시 지역에 있는 요 게스트는 이제 게스트는 적죠, 양은. 일반 게스트통에 비해서 절반밖에 없긴 합니다만 어쨌건 저희가 딱 활성화되면 1거에 적은 4게스트를 확보를 그럼요.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뮤탈리스크로 어느 정도만 시간을 벌면 분명하게 승산이 있다라고 유진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그 베럭스 질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진 선수 베럭스 타이밍만 조금만 늦춰도 이 경기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맵은 지형이 좀 복잡합니다. 외곽 쪽으로 가면요. 그렇죠. 예, 김창희 선수는 어쨌건 테크 자체는 빠르지만 예, 강력한 병력을 양산하는 이런 그 시설들의 설비는 약간 늦은 편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창희의 체제 자체가 예, 따라서 예, 그렇죠. 일단 시간만 버텨내고 4개스 돌리게 되면 이거 유진 승산 있겠는데요. 상대편 체제 이제 배럭 늘어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유진이 2006년 11월 15일에 이기고 약 2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입은 체라는요. 그래도 확실히 뮤탈리스크의 투자를 좀 더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을 보강하면서 부유하게 지금 하이브를 가고 있긴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타이밍 싸움이고요. 김창희 선수 뮤탈리스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배럭스를 잘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앞선 경기처럼 타이밍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진 선수 시간을 조금만 버티기 원하면 진짜 아니고 네.
네, 아카데미. 저도 전부 세트가 나와요. 네, 아카데미에서 이, 어떤 이 머린들 관련 업그레이드, 아, 그렇죠. 리서치 하나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저 러커들을 통해서, 예, 입구, 아까처럼 입구 돌파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시간을 벌어야죠. 그렇죠. 시간을 벌어서 4개스를 돌리게 되면은, 야, 정말. 네, 제가 언젠가 그 뭐 히드라 아, 그리고 가디언 조합이 꿈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박찬 선수가 이 맵에서 한번 울트라 가디언 조합으로 진짜 백이 꿈의 조합을 한번 그 테란을 아빠 아마 연보성이 옛날에 했죠. 예, 잡아내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충분히 나오고 났습니다. 이제 게스트가 순식간에 풀려버려 이제는요. 버티기만 하면 지금은 뭐 아예 가디언을 수비용으로 쓰던가 그게 아니라면 안정적으로 지금 디파일러 빨리 확보하는 게 좋고요. 네. 유진우 선수 뭐가 됐든 지간에 시간만 조금 뒤로 빠지면서 네. 버티기만 하면은 이것저것 네. 다 나옵니다. 테란지 겁내하는 건 다 나와요. 예, 네, 어쨌건 뭐 사이언스 메스를 확보는 뭐 생각보다 약간 늦어지고 이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어쨌거나 김찬희 선수도 머린의 어떤 그 피해를 받지 않고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간 상태에서 병력을 모은 거기 때문에 예 앞선 경기처럼 뱃을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타이밍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근데 김찬희도 나간 병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과감하게 찔러볼 정도는 아니고 버티면서 한 발 흔들어 날아가고 있어요. 뭐 단계적으로 러커를 보러 해가면서 어쨌건 사이언스 베스트 늦은 테란의 약점 이용해서 빨리 탱크를 잡아줘. 탱크라도 스캔이 지금 예, 순수 아... 아무리 투스캔이라 그래도 순수 스캔에만 의지해서 러커들이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잡으면서 올라오려면은 무리가 약간 있죠. 예, 예. 지금 만약에 예, 이거 뭐 스캔으로 전진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뱃을 이거를 예, 앞선 그렇죠. 1경기 때 좀 손쉽게 떨군 다음에 예. 1경기 때보다 상황이 훨씬 좋기 예. 때문에 이건 디파일러로 무조건 맞거든요. 지금 망해가는 유진이가 아니거든. 그렇죠.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유진이가 예, 예. 달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 인구수가 보면 김창희 선수 약간 많죠. 약간 많은데 좀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8, 90 정도 되는 타이밍에 테란하고 저구하고 인구수가 비슷하면 분명히 저구가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외곽을 거의 다 먹고 있는 유진이에요. 디파일러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밀어낼 수 있죠. 최소 버티는 네. 거 가능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김창희 선수가 이 경기 졌느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면 투스타 올리면서 예. 구름 배슬 체제로 가면서 동시에 이제는 저 배슬을 잃게 되면 또 배슬을 생산해야 네. 되는데 이 배슬을 안 잃었기 때문에 드랍십 생산하면서 예 멀티 정도에 한 번만 떨어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창희 특유의 그리고 이제 센터를 잡고 예, 또는 밀릴 듯 막 이렇게 힘싸움을 해가면서 상대방 멀티를 꾸준히 끊어주는 예, 이런 형태의 이제 플레이가 나오면은 지금 유진 선수가 상황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김창희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지금 유진이 또 빈집 한번 예 지금 빈집은 굉장히 강력하고요. 네, 어떻게 아 근데 위치가 되면 안 됩니다. 유진이 입장에서는요 김창희 여기 위치를 예, 잡아먹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저 스파이더 마인 수비가 정말 훌륭했고요 지금은 예, 투팩의 선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벌치와 좀 더 마인을 쓰려는 의도일 것 같은데 예,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상대 적의 어떤 엄청난 게스 디파일러 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배스를 쌓아야 되는데 배스를 쌓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앞마당부터 타격을 주고 있어요. 도우 뛰어도 귀찮게 할 수 있거든요. 일꾼이랑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용사는 디파일러 맡아서 네. 버티는 거고요. 근데 이런 체제라면 뭐 네, 유진의 선수가 이거 막기만 하면은 그럼요. 네, 네. 막기만 하면 이 경기에 잡는 거예요. 김창희는 잡음줄 지금 바닥나고 있어요. 고갈되고 있어요. 예, 그 이제 눈에 가시 같은 그 예, 사이언스맨 아, 저 발키리들도 지금 잡아냈고 예, 지금 그 예, 아까 전에 그 아, 여기서 이 상황에서 유리하지 않은 가운데 앞마당 질만 주고 신박한 거거든요. 예, 김창희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저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아, 글쎄요. 투팩의 선택보다는 아, 투스타 그냥 가면서 운영을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해주면서 드랍십으로 멀티 견제하고 아, 디파이를 빨리 잡아야죠, 저거! 네, 이런 어떤 운영을 보여주지 못한 김창희 선수가 좀 아쉽습니다. 아, 저거는 예, 러커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러커 아낌없이 그냥 하나 잡아먹어버리고 그냥 그 이 다크스웜을 한 방 더 네. 펼치는 게 더 이득이었거든요. 이것도 예, 막혔어요. 막혀요. 예. 예. 나이더스 코너 정말 좋은 타이밍이 좀 완성됐고요. 네, 예. 얘는 지역과 상관없습니다. 적으면 멀어도 네. 그냥 바로 내 앞바닥처럼 갈 수 있어요. 확실히 유진의 선수가 앞선 경기처럼 초반에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슈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판박이의 맥이라는 맥이다. 그렇죠. 초반에는 뭐 어떤 그 예, 전략이 뭐 들통남에 따라서 뭐 이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초반 유진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운영 플레이라니까 경기가 됐었단 말이죠. 네. 얼추 예,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매끄럽게 자신의 생각대로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는
베테랑 상대로 유진이가 옛날과는 달리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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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 지금 3팩을 선택을 했는데, 아, 글쎄요, 3팩이, 네, 별로 그, 큰 위력을 발휘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는 뭐 플레이크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진이 선수는. 아무리 종족과 조비다라 하더라도 유니카운트 역전했을 때 유진이가 네. 역전 선수 더 많고요. 결정적으로 김창희 선수는 지금 멀티 견제를 못하고 있다는 네. 게 지금 큽니다. 유진이 선수 아버님, 그리고 형님. 진짜 유진 선수의 2년 반 만에 대란전 승리를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코너를 지켜야 되고 다섯 명의 뽑아낼 수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었어요, 유진이. 그렇단 말입니다, 2년 반. 네, 근데 뭐 상대 병력 정도를 줄여주는 판단도 쉽긴 한데요. 네. 네,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 테란이 어떤 추방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네,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아, 플레이까지 나왔고요. 플레이까지 나왔고요. 네. 네. 근데 네, 정말 지금 그 테란의 앞마당을 저우가 나름대로 두드리고 있는 지금 예, 상황에서 예? 저우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자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쯤 되면 저우가 진다는 생각 진짜 거의 안 들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저우부터 쇼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엄청난 게스량을 확보를 하면서 예, 울트라이스크는 뭐 지금 이 타이밍 이제 한두 개씩만 내줘도 압박이죠, 테란은. 네. 아이고 반가운 플랜드 아시죠? 그래도 뭐 대세랑은 큰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엉뚱한 상대편 앞바닥을 네. 두 번째로 들어버렸거든요. 김창희 선수는 앞바닥 띄웠고요. 그리고 지금 본진에서도 자원이 조금 말라가고 있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쪽 멀티는 사실은 큰 네. 뭐 장기적 위협은 안 돼요. 뭐 발견만 해도 사실 네, 드랍 개발을 냈다면 타격이 가능한 멀티고요. 이제는 정력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안 나오면 네. 이상할 때가 됐어요. 예, 네, 지금 그 본진까지 예, 네. 하나하나 점령, 베르스가 됐건, 섹터가 됐건 점령 가능합니다. 네, 네 이거는 그 여기 이제 밀고 올라오고 어쩌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더스 커널이 네, 아직 온전한 상황이죠. 네, 3전 2선 승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깨졌군요, 나이더스 커널은. 예. 자, 1대1로 가기 위한 야, 이거 발판 잘 마련했습니다, 유진이. 특히 테란저 네. 계속 쳤는데 자신감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발리온이 뭐 요즘 테란들이 좀 많이 쓰긴 합니다만 갈수록 어떤 그 승률이 예, 높진 않아요. 예, 그 정도 이제 저그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있고 확실히 이런 플레이는 초반 벌초의 움직임이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다 들었습니다. 거의 다 이겼어요, 유진이. 이렇게 플레이 해주면서 유진이 선수가 지금 게스를 쌓고 있죠. 예, 게스는 쭉 들어오다가 한번 팍 쓰면은 들어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근데 미네라는 꾸준히 모이거든요. 따라서 게스만 많이 모아놓으면은 울트라 확보하는데 예, 큰 어려움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자, 예, 이러고 나서 슬슬 이제 울트라 모입니다. 자, 김창희도 여기서 몸을 추스려야 됩니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기면 역전은 좋겠습니다만, 3경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단판 아니면 다전제예요. 자, 김창희 몸 관리,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받아치고 있는 김창희, 3시 나무서 돌아가거든요. 뭐 마인을 맞아도 피가 많이 남아있네요. 그 떡도 안 해요. 네, 울트라가 아직 발업도 안 된 울트라인데 발업 안 된 울트라는 전투력이 반 이하거든요. 근데 그런 울트라 그냥 쓸쓸 보내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유진 선수가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고 네. 디파일러와 저글링에게 막 시달리던 테란이 파이브에서 뽑으니까 울트라가 나오더라.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겁니다, 테란 입장에서. 애초에 메카닉으로 가거나 뭐 가지 않는 이상 풀업 메카닉이 아니면 저 울트라이스크를 잡기 위해서 사실 예, 구름 베슬이 가장 좋고요. 예, 이래 될수록 피를 빼놓고 나서 이제 예, 풀업 마니로 잡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뭐 그런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울트라이스크가 모이는 시점에서는 힘을 쓰기가 극히 어려운 테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울트라가 한 부대 이렇게 모였는데 테란이 이기는 거는 둘 다 이제 서로 200 싸움인 경우에는 간혹 나오죠. 예, 간혹 나오기도 하고 한 번만 이기면 한 번만 버티면 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김창희 상황은요.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그냥 뭐 일렬로 가도 돼요, 지금. 네. 디파일러가 뭐고 그냥 울트라를 밀지 않습니까? 이래도 일단 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제대로. 이게 누구를 위한 이래도 일단 말입니까? 그런데 맨디에요, 지지. 아, 사실 매번 달라도 선수들의 어떤 그 경기 흐름은 똑같은 건데 빌드도 비슷했고요. 아, 네. 근데 숙제를 제대로 해낸 유진이는 이렇게 이기는 선수예요. 그렇죠. 뭐 두 선수 모두 다 앞선 경기와 비교해서 보면은 딱 이제 어떤 그 플레이가 예상이 되는데 유진이 선수는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초반에 피해만 안 받으면 내가 이기고 할 만하구나. 네, 이에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김창희 선수도 확실히
아, 요즘 테란이 적이기려면은 옛날처럼 야, 우리 열심히만 하면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열심히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특이하고 신선하고 참신하고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해줘야만 테란이 요즘은 적으로 잡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정말 열심히 이러면 이겨.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상대 나만 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못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보수가 되는 지능기능. 그래야 16강 4강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창희 선수, 주인적 골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2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김창희 선수의 플레이 만족도가 다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선수가 앞선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되뇌이면서 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고, 근데 사실 이럴 때 그 코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좀 심리를 또 안정시키는데 지금 아주 그 중요한 순간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전 2선 승제로 진행되는